아,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. 좀 고민이 너무 많고, 고민을 끝에 뭔가가 나와야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된것 같아요. 사실은 굉장히 포레스트랑 활동을 하면서, 그 개인 활동을 제일 먼저 시작했던 멤버이기도 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, 조민규가 활동을 좀안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, 정말 고민을 하는 만큼 또 좋은 소식을 또 가지고 올 테니까요. 많은 분들도 기도해주셨으면 좋겠고. 근데 그게 빠른 시일은 아닐 것 같아요. 빠른 시일은 아닐 것 같고,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또, 언제? 내년 상반기까지로 할까요? 아, 여기다 우리 어머니, 어떻게 오늘 크로스오버 음악은 좀 괜찮으셨어요? 예! 자, 어머니 문 닫아라! 어머니 문 닫아라! 문 닫아라! 자, 그리고, 아, 정말, 2023년 정말 포레스트가 열심히 달려왔고, 그리고 또 앞으로도 조용하도록 또좀 계속해서 달려갈 테니까요.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, 또 우리 멤버들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너무. 안 부르다 보니까 혹시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제 곡인데 윌 들려드릴게요. 그거 진짜 준비가 안 됐었는데? 해볼게요. 조금 연습을 많이 못 하겠는데 네. 세상을 처음 본것 같아.
감사합니다. 와,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눈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눈빛을 받으면은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어요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, 이 눈빛 그대로 우리 다 같이 사진을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을까요? 괜찮을까요? 혹시 기자님 계실까요? 사진 기자님이 혹시 아까 막 영상 막 찍으러 막 왔다 갔다 하시던데 혹시 계실까요? 안 계시다면 저희 매니저님 네, 아 계시네요.